영가의 마지막 길을 연불로 배웅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부따위 연불 봉사단원 59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BTN 부따위 연불 봉사회가 어제 무상사에서 제8기 수료식을 열고 12주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59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수료식은 8기 수료자 대표 25명의 연불 시연과 수료증 수여, 공로상, 정진상 시상과 팀장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타단체보다 활발하고 여법한 활동으로 매 기수마다 30여 회원을 꾸준하게 배출해온 BTN 부따회 연불봉사회는 올해 회원에게 안전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더하며 큰 호응을 얻어 8기는 평균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다 회원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명예의 원로의원, 무상사 회주 성우 대종사는 영가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연불봉사 공덕을 높이 평가하며 불교 장례 문화 보급과 정착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연불로서 봉사할 수 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을 지을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불 한마디 함으로 해서 내 마음 자리가 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가에게 해야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